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제법 일찍, 방송 시작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 계시네요. 자, 전일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위주의 대표주들 분석 방송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섹터, 못 본 섹터들 조금 챙겨보고요. 그리고 종목 궁금한 거 질문 주신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가볍게 언급됐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가볍게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30만원대 무너지면서 제법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23만원 인근까지도 밀렸고 그 와중에 중요 포인트에서 매매 전략은 닥터K가 퍼펙트하게 제시했고 25만원 돌파하는 21권역에서는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7만 5천원에 저항을 얼마나 잘 뛰어넘는지 체크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항권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양호하게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기관이 최근에 전일 빼고 한 3거래일 정도 강하게 매수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은 좀 가볍게 받아야 되고요. 추가로 상승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업종별 흐름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먼저 조정을 좀 받았던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도 조정을 제법 받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재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세 보이는 2차전지 LG화학, SK SDI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추세 완전 상승 추세로 다 전환한 예전에 주도주 군들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행제도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에서 참 지지부진하게 몇 개월입니까? 한 둘, 셋, 넷, 한 4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한 번에 강하게 치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다지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거치다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자, 닥터K가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맨날 뭐 던져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24만 9천원권에서도 매수 의견도 드렸고 자, 여기 20일 돌파하는 25만원권에서도 매수 의견 드렸다 이거죠. 그럼 요점은 뭔가 하면요 중장기를 한다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줄였다가 다시 추세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늘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에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을 가볍게 받고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한 3일 정도 나왔습니다. 전일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전일은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3,300억 매도 기간은 2,700억 매도 나왔습니다. 참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요 7,900억 샀습니다. 이거 역대급으로 지금 사들어오거든요. 이틀 연속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사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과연 나올 것인지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코스닥은요 어저께 강하게 외국인이 기관이 던진 상황이니까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시장 전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도 약간 주춤했거든요. 미국도 약간 주춤했습니다. 매우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인버스라든지 기존에 밑에서 조금 손실 구간에 있던 종목이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온 종목들은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비중을 좀 축소하고 인버스로 시장 조정에 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속으로 거의 5일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시장이 대박 빠지겠다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칭도 충분히 좀 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4,000원, 10만원권의 저항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는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지금 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가장 추세가 먼저 돌아설 수 있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피보나치 적용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잘갈수 있을까 한번 가늠해보는 가격 조정에 대한 툴이거든요. 자, 여기 29,600원 저점, 고점, 144,500원의 고점, 여기 폭만큼에 어디에서 멈추면 가장 좋다? 꿩이 대답해봐요. 어디에서 멈추면 가장 좋다? 그렇습니다. 38.2, 50%, 61.8% 조정 구간 중에 가장 양호한 10만원권인 38만 2천원권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조정을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 이평선들도 다 밑에 깔아놓기 직전, 돌파 직전이니까 이제 돌파한다면 13만원, 14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양호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접근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지금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는가 하면요. LG화학과 같은, 그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렇게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아 버리면서 상승 추세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LG화학은 조정폭도 제법 커요. 자, LG화학은 여기서부터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추가로 상승이 여기 정도부터니까, 그죠? 여기부터 한다면 워낙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적당히 받고 지금 가는 상황이다 할수 있겠습니다만 피보나치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부터 382 정도에서 멈추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제법 조정을 618까지도 조정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조정의 폭이 가팔랐잖아요, 그죠?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야, 이 분사도 한다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지? 국민연금은 분사 반대하면서, 그죠? 매도도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주시 중입니다. 야,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와요, 일단. 결국은 뚫고 올라가네요. 그죠? 자, 그렇게 피보나치는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 가볍게, 추세 정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저께 레기가, 진짜 실수 많네요. 레기가, 발음이 막 혼나와요. 레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냐? 양호죠. 일단 양호고, 이평선 저항을 그냥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눌림목 주는, 74만 5천 원권 정도로 눌림목 적당히 주고 양봉 딱쏠때 샷.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요새 레기가 상당히 불붙었는데 SK케미칼 어떻냐? 좋다 그랬습니다. 자, 일정해요. 추세가 이렇게 그죠? 조정을 받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를 올라타니까 이틀 전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추세 다 돌려냈네. 조금 조정받으면 매수 가능. 근데 따라 붙는 모양입니다. 5% 지금 수익 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이평선 인접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디를 이제 주목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주목을 해보시면, 이거 보세요. 싹쓸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SK 케미칼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케미칼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자, SK 바이오팜 상장 이외에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 자, 너무 길게 하면 섹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코멘트 하고 싶은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냥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알테오젠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올라갔던 이 주가 흔들림 좀 나옵니다. 그죠? 강하게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세 복귀 시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린다면, 여기 16만원권 무너뜨린다면 추세 완전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큰 폭의 조정, 조정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자, 제넥신 마찬가지.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체크해 볼 어디? 그렇습니다. 5G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엇박을 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바로 KMW 넘어갑니다. 이렇게 5G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밀렸으면요, 여기 이제 240일 정도에서는 이게 목표치도 보면 오버슈팅이거든요. 자,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지지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매수도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눈으로 척 봐도 벌써 그 부분이 240일 인근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자, 89,000원 러프하게 9만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72,000원 잡겠습니다. 9만원 빼게 되면 18,000원이죠 여기 폭만큼 이렇게 빠졌다 이겁니다. 18,000원만큼 빠졌는데 이렇게 반등 시도하다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18,000원 빼버리면 거기가 하락의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자, 얼마냐? 8만원에서 18,000원 빼게 되면 62,000원권. 야, 이거 진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네. 예야! 그죠? 이거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안 해봐도 눈을 딱 보이기 때문에 안 해봅니다. 자, 어때요? 이거 하락 목표치 이후에 양봉 설 때 매수 가능. 이게 닥터케이 필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관심 가질 수 있다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달성되고 난 이후에 240일의 지지권이 보이면 샷.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사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이 여기 구간에서 사서 끌어당기고,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 번 뛰어넘으면 벨이 굽입니다만 조정 좀 받고 좀 더 다지다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코스닥을 말입니다.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실컷 팔다가 어저께 사 들어간다 이겁니다. 6천억. 기관 외국인은 연락에 매도 때리는데 엇박이거든요. 오를 만큼 잡고 올랐다 이겁니다.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구간에서 거꾸로 매수에 들어가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지 저항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그러한 저점 매수도 지지권이 확보되고
하락의 목표치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락의 목표치도 말씀드렸고, 야, 오늘 강의 좋다. 그죠? 강의 좋아요, 오늘. 그러면 가격에 대한 조정은 이렇게 목표치로 받고 아까 피보나치를 동원을 했죠. 이제는 시간 조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시간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가 기본이거든요. 자, 조정을 조금 더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일 조정 받았습니다. 반등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 밀리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 참 그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처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딱딱딱 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 목표치도 달성되고 기간 조정도 날짜가 딱 매치가 되네. 동기간 법칙이거든요. 여기 양봉 나오면 샷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격 조정,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 목표치, 그리고 피보나치, 동기간 법칙 적용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5G 섹터는 지금 현재 급락이 위해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단기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전부 다 지금 에스테크 이런 종목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자, 조금 그냥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들이대지 않은 이유는요, 워낙 강하게 빠졌다 이겁니다. 워낙 강하게 빠져서 이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패스하는 겁니다. 그냥. 야, 이 너무 많이 빠졌어. 추세 완전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5G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휴대폰 부품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실적 좋게 나오고 뭐 그래봤자 지금 애플 신제품 나오고 해도 LG 이노텍이가 비실비실 그리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힌지 쪽, 그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KH 바텍도 그냥 강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업종 추세 공략 다 무너졌기 완료된다. 때문에 별로인 상황이고요. 그와 반면에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쪽 휴대폰 관련돼 있는 인탑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파워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은 추세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종목을 휴대폰 쪽에서는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단 키트가 상당히 지금 시즌이 큰 폭에 7%씩 막 빠지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데 30만 원 인근에 상당히 지금 저항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실적 좋게 발표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미리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수익을 얻고자 닥터케이도 시즌을 매매를 좀 했었거든요.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세 무너지는 25만 원권이 무너지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제가 챙겨보고 있는 진단 키트에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시즌 정도만 그냥 지켜보는 정도, 관망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핀테크 다시 한번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핀테크 결제 관련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강하게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부담스럽다 이거죠.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그래서 관망 중입니다. 야, 전부 관망하냐? 일부 종목 매수를 합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한번 처질 때, 큰 폭의 하락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탠스는 닥터 K는 포트폴리오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인버스 코스피 코스닥 10%씩 편입해놓고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핀테크 내에서도 좀 갈립니다. 자, KG 이니시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밀렸고요. 다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날.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죠. 자,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오죠. 다날이 좀 가벼워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도 짜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두 종목 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자, 도전 비조니는 이제 여기 저항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추세 복귀인데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기도 하고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그죠? 내년까지 정도는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뭐 재택근무 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그런 쪽에 툴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가지 언택트 쪽에서 충분히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도전 비전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린 뉴딜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종목 한번 체크해 보고 종목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에 보면 두산 퓨어셀 추세가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를 보면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이렇게 합니다. 참 찌질하네요, 그죠? 딴 거 다 접어두고 좀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냐, 개표 과정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접전 양상으로 가면서 막 흔들림도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안정, 대본에 안정 찾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린 뉴딜. 그러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한쪽으로 모이는 삼각 수렴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밑으로 37,000원권이 깨진다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가 상당히 양호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먹어내고 고점 부위라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점 부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린 뉴딜 쪽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 보였던 종목인데 흔들림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관망하시라, 그렇게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미코와 같은 종목도 여기에서 무너지면 큰 폭으로 빠진다 그랬고 그대로 빠지죠.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 여기 강력한 추세가 무너진 여기는 저항 역할을 합니다. 넥라인이거든요. 그죠? 여기를 잘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미코도 현재 조정권이고요. 동국 SNC, 자, 추세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8,000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8,000원권 지키면서 추가 상승, 많은 권역까지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CS윈드 다시 추세 복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로 강하게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숨고르기 할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조 바이든 이제 뭐 대통령 당선자가 밀고 있는 섹터가 그린 뉴딜이니까요. 자, 우리나라도 뭐 그쪽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과 상당히 맞물려서 현재 강한 섹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 상강 MNT도 7%대 상승하면서 다시 추세 복귀. 자, 유니슨이도 조금 관심은 있어요. 유니슨이도 조금 관심은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 정도부터 강하게 랠리 했거든요. 딱 챙겨보면요. 50% 정도 인근에서 딱 멈추는 거 보이거든요. 절반 정도. 그렇다면 추가 상승. 이거는, 조정폭이 좀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반등할 때 수익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습니다. 일단, 유니슨.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자, OCI,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들도 다시 추세 복귀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녹십자에 대해서 설명, 지금 질문 하셨는데, 거래량은 여기에, 그죠? 여기에 추가 상승하면서부터 최근에 여기 구간의 거래량보다 거래량 폭증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죠? 양호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양호한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성첨단 소재 질문 주셨는데, 이거 보고 한번 방송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자,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이런 쪽이다. 라고 아까 한번 챙겨봤고요. 최근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자, 매수 단가가 4,175원이면, 그나마 뭐 적당한 권역이다 할수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비교적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4,800원대, 그리고 3,000원대, 4,000원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를 과연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전일 약간 줄이는 게, 조금 줄이는 게 베스트 트레이딩입니다. 왜냐하면 전일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몇 프로 갔었습니까? 와, 20%까지 갔었네요. 어저께 샀다 아니면 미리 사 있었다. 미리 사 있었겠네요. 가격대 보니까. 아니면 올라 탔을 때 샀는데 빠져가지고 물 탔다. 내용 빨리빨리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물타기 해도 가격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미리 들고 있었는 것 같네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은 어저께 이렇게 20% 가까이 강하게 가다가 분봉이 이렇게 무너지죠. 4,600원 여기 무너질 때 차익 실현을 일부 했었어야 됩니다. 지나가서가 아니라 그렇게 닥터케이는 장중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딱 강세 무너지면서 비실비실하면 아 여기 딱 깨지면 줄여야지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 딱 과정에서 그럼 무너지죠.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이 토해내잖아요. 8% 토해냈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는 저점 구간은 더 많이 토해냈지 않습니까? 저점은 몇 퍼센트입니까? 저점은 3%니까 전일 하루만 17%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은 걸잘 챙겨야죠. 자, 그래서 다행히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위로 4,800원권으로 강하게 푸시하면서 추가 상승 나온다면 더 홀딩 가능. 더 홀딩 가능. 와. 어마무시하게 빠졌었네요. 자, 그러나 만약에 추가로 밀려버리죠. 4,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4,300원권 정도가 무너지는 시도가 나오면요. 이렇게 다시 적절히 차익 실현 조정받는 폭에 비례해서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손실은 보지 마십시오. 추가 상승 강하게 한다면 더 홀딩 의견입니다. 미리 들고 있었다. 자, 그렇게 의견 제시하면서 업종 대표주 방송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